네. 아리랑 고아원의 유비 한인석입니다. 곡 연습 뭐 기본기 2탄인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자진머리로 일단 곡 연습하려면 너무 느린 건좀 그렇고 뭐 중중머리도 박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적은 개념으로 해서 네 박자리로 해서 잡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빗나리 할때 쓰는 가락이죠. 구궁구궁구궁구다. 요거. 우리 연습 1편에서 구궁구궁구궁구궁구궁구궁 요 연습 많이 하셨죠? 열고 붓기, 열고 붓고 열고 붓고 열고 붓고 여기 궁편이 열고 붓고 열고 붓고 궁구궁구궁구궁구 힘 빼고 하셔야 돼요. 다하게 꾹꾹꾹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사실 구궁을 궁과 구궁, 구궁궁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좀잘 쓰냐에 따라서 요 양의 소리는 체의 소리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냥 뭐 강세를 준다든가 맛내기로 들어가는 거고 중심음이 보면 다 보면 하나 둘셋네 세가 다 이렇게. 궁이 들어가 있죠. 기본 음이 궁이에요. 우리가 박수 치는 위치하고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예, 그래서 자진모리의 패턴이 그냥 박수로 치면 하나, 둘, 셋, 두 개씩 쪼개면 이렇게 되고 또 네 개로 다 치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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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 박에 첫 박은 다 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구궁으로 빨리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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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넷까지 치면 따가 있죠. 마지막 넷 두레가 하나 둘셋넷궁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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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우리 자진머리 장단 보면 궁, 따, 따로 하는 마지막 따만 치는 거예요. 예, 다 빼고 앞에 거는 궁, 이거는 이제 다는 가락인데 궁, 떡, 떡에 여기 궁, 따, 따에 따만 나놓고 따를 다 없애는 거죠. 그거의 기본 구궁 연습하는데 하나, 둘, 셋 이거 인터벌 맞추기가 1, 둘, 셋, 넷. 우리 궁채로 들고 하죠. 장구로. 장구도 똑같아요. 옆으로 치니까 여기 편죽에다가 구궁구궁구궁. 이게 1번입니다. 좀 되시면은 여기를 궁구국 여기로 국으로 바꾸면 돼요. 구궁구국다. 이렇게. 그러면 1번이 아까 구궁으로 다 연습이 되면 구궁구국다. 계속 얘는 궁구훅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상태로. 예,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아마 2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무릎 북에다 할수 없으니까 집에서는 뭐 궁구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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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연습을 좀 하시면 구궁구궁구궁구궁따 궁구궁구궁구궁따 구국따 궁구국따 이렇게 그냥 2번 두 박에 하나씩 따를 넣습니다. 궁구궁따 궁구궁따 이제 궁 연습이에요. 이거는 예, 이게 좀 자유롭게 돼야 말하면서도 이게 안 꼬여야 돼. 궁궁따 궁구궁따 네, 이 반주를 해주죠. 청계 하나리에 제게 요청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자진모리 가락이니까 그걸로 연습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국을 넣으면 궁구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궁구국다.
두박이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이거예요. 90 연습. 근데 3번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3번은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이제 3번은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뭐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은 타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소리에도 보면 거골 상완 중하나만 신골 단전을 골륜을 주되. 예. 눈 빠져, 코 빠져, 새 빠져, 혀 빠져. 뭐 이런 자진물이 있죠. 그래서 막 조사가는 그런 가락이 이제 넣는 가락인데 어렵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개를 다 맞추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씩 걸어서, 여기도 하나 걸어서, 한 번은 구궁, 한 번은 구국. 예. 이거 시켜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닦고 궁 닦고 궁 닦고 국 닦고 궁 닦고 국 닦고 궁 닦고. 예, 이렇게 빨리 가니까 엄청 내가 막은지 연지도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자, 궁 닦고 처음 연습은 구국 안 넣을 때는 셋 넷 둘 둘 셋 넷 이거예요. 구를 다 빼버리면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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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 아주 단순하죠. 예. 구 하나 들어가는 게 이렇게 가락을 변화를 시키죠. 맛깔스럽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하고 네 번째 박에 국을 넣으면 궁따가 국따가 궁따가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꾸궁따 또드락 꾸궁따 또드락 이거예요. 또드락이 안 되신 분들은 따다로 해야 되는데 따다를 빨리 해야 돼요. 예. 또드락은 다다따 뭐 채 편에서 또 공부를 강의를 하겠지만 또드락. 예. 이렇게 연속 연달하면 말발굽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거시기 합니다. 고장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둥따 두드락 둥따 두드락. 예. 그다음에 5번 얘도 마찬가지로 궁따 두드락 국따 두드락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5분도 어려워요. 구궁구궁 사이에 따고 또드락이 들어가고 여기 비어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궁따 궁두드락 쉽지 않죠. 예, 네, 이렇게. 여기서 궁따 궁두드락 궁따 궁두드락. 얘도 마찬가지로 궁따 국도드락 궁따 국도드락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되면 웬만한 거는 중중머리 뭐 자진머리까지도 다 휘머리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곡 연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막았다 이랬다가 하는 것들은 말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하면서도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쭉 곡 연습을 1, 2, 3, 4부터 5번까지 쭉 만들어 가 보시면 분명히 뭐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공연습을 따로 계속 사실은 하셔야 돼요. 예, 요 가락을 가지고 계속 갈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데 그 시기가 이제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고 궁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빨리 좋아지기를 이제 바래야죠. 그건 연습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요 구궁을 또는 궁을 가지고 각 장단에다가 뭐 장구든 부기든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이 연습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나 예, 또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뭐 우리 홈에 가시 아리랑고학원 홈에 가시면 거기 사진 밑에 이렇게 전화번호 있잖아요. 또 로그인이 안 되면 댓글이 쓰기가 뭐하니까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뭐 자세하게 좀 뭐 물어보시는 대로 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